반갑습니다.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는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 영산 구관도실에서 세상과 창생을 위해 신명을 바쳐 기도하셨습니다. 사무요한의 거룩한 법인 정신과 창립 정신을 되새기며 지금부터 원기 105년 8월 21일 법인절 경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입정합니다.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하시겠습니다. 함께 법인 기원 올리겠습니다. 영주 천지연계하심 영만사여의하심 동천지여아동일체 아여천지동심정 천지연계하심 영만사여의하심 동천지여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현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동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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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여의하심동 현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현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합장하시고 법신불전의 기원문 올리겠습니다.
법인절 특별 기도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5년 8월 21일에 원불교 중앙총부 법인절 특별 기도인 일동은 정심재기하였고 삼가 법신불 사원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대범 사람은 양심이 근본이요 물질은 그 끝이며 세상은 도덕이 근본이요 권모 술수는 그 끝이어늘 아직도 시국의 본말이 위를 바르지 못하고 인심이 도처에 돌아오지 못하여 천하가 크게 혼란하오니 하루속히 이런 대도가 권위를 얻고 정법회상이 널리 세상에 드러나서 시국의 본말이 위를 바르고 대중의 회복이 길이 고르게 하옵소서. 101년 전 스승님의 지도 아래 아홉 분 선진께서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믿고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며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고 이 한 몸 죽어 없어지더라도 정법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창생이 도덕의 구원만 받는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무여한의 정신을 한마음 한뜻으로 보이시어 천지신명을 감흥시키고 이 회상이 일체 생명을 제도할 자격을 갖추었음을 법계로부터 인증받으셨나이다. 100년이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구인 선진이 보이신 이 거룩한 법인의 정신을 본받아 도탄에 빠진 장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원을 더욱 굳게 세우고 스승님이 내어주신 이론 교법에 의지하여 하늘과 같은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무화봉공으로서 재생의세 큰 사업에 합력하여 일체 생명이 도덕으로서 일가를 이루고 모든 중생이 제도의 은을 입어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 되어 뭉쳐가겠나이다. 특히 올해는 교광 선포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오니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님의 자비 경륜이 담긴 이 구세교법을 남먼저 만난 저희들이 더욱 믿고 받들며 더욱 정성스레 받아 향하여 은혜로 이 법의 위신을 드러내고 사 없는 본공의 정신으로 세상의 인심이 이 대도 대덕으로 돌아오도록 오로지 힘써가는 날들 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또한 올해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나이다. 이제는 반드시 이 땅 위에 돌이킬 수 없는 평화와 공존의 토대가 형성되도록 도와주시오며 상극의 마음이 상생의 마음으로 돌아서서 은혜로 하나되고 평화로 하나되는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19와 천재지변 그리고 절제되지 않는 이기심과 무력으로 분열과 갈등을 키우며 위기에 직면해 있나이라. 아무쪼록 슬기로움으로 이 역경 난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오며 이를 기원으로 인류가 도덕적으로 더욱 성숙해져서 도학과 과학이 병진되는 참 문명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며 사람 사람이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정을 갖고 복짓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일체 생명이 조화로운 성경에서 불운을 입어가는 결함없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념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원하옵고 사배 올려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함께 사배 올리겠습니다. 묵상 심고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어 함께 독경하겠습니다. 독경은 이론상 서원문입니다. 이론상 서원문 이론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 조어를 생사문인 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요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다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일원의 이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자리에서 일어나 성가 2장 원불교 교가를 부르겠습니다. 권조성 이뤄내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법어 봉독하겠습니다. 법문은 대종경 서품 13장과 14장입니다. 13. 대종사 구인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장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장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일을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전이에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일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장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14. 원기 4년 8월 21일에 생사를 초월한 구인 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백지 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 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 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 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애착과 오욕의 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하시고 법보와 법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장생을 제도하라. 성가 154장 혈인대 어렸네를 부르시겠습니다. 154장입니다.
나온 설법순입니다. 오늘 설법은 법산 이백철 종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사님께서는 현재 94세이십니다. 백산 이백철 종사님 할아버지께서 처음 불법연구회를 알게 되시어 고향 무주에서 만덕산으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법사님은 원기 14년 13세에 총부에 잠시 왔다가 다시 원기 25년 당시 14세 대종사님 당대에 출가하시어 지금 79년이 되었습니다. 79년대 새벽마다 자선을 하고 계십니다. 총부 사정으로 유일왕님 2기생으로 공부하셨고 교당은 용신교당, 아영교당, 당리, 화해, 운봉교당에 근무하셨고 익산보화원, 재무부, 서울회관 신축 책임을 맡으셨고 원광사, 서울보화당, 서울수도원, 교화부, 영모원, 수계농원, 중앙수도원에서 신용과 청렴으로 근무지마다 최선을 다해 역임하셨습니다. 아드님 이종화, 따님 이여솔, 손자녀도 출가하셨고 집안에 출가자가 10명이 전무 출신을 하셨습니다. 원기 73년 대봉독, 77년 퇴임하셔서 85년 출가의 법훈을 서운 받으셨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아직도 다리도 튼튼, 눈도 튼튼, 귀도 튼튼, 보청기도 쓰고 계시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오늘 걱정 마시고 법문 잘 청법하겠습니다. 먼저 청법과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법사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합장 경례. 오늘은 법인절날 일체 중생과 삼나 만당이 다 축하하고 경화할 날입니다. 법인 정신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또 기록도 됐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가 교단에 와서 사안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인정신, 무아봉공, 사무조한, 대종사님 제자로서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실천입니다. 우리 남녀 전문 출신은 이 정신으로 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잘하고 못하는 점은 있겠죠. 저도 거기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자의로 온 것도 아니고 타의로 이 자리가 제가 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애초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두 가지만 제가 산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하는 하나 추가되는 것이 있어서 먼저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초홍보가 세계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근거가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그 근거를 저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하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원광대학 제일 처음에 유일왕님이서 이름을 바꿀 때 초급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회를 조직해가지고 이름을 짓기로 했는데 그 이름이 유일대학, 원광대학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그때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요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간단히 얘기 드립니다. 조실이 조그마한 응접실이 있습니다. 그 응접실에 의자도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뛰고 해서 제가 심부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일곱 분이 유일왕님, 유일대학, 원광대학 두 가지를 놓고 제비를 뽑는 걸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일곱 분인데 다 기억은 못 얻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어른이라고 말씀드릴 건 없고 그 일곱 분 가운데에 원광대학이라고 나온 것이 두 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원광대학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유래를 듣고 말씀드리고 제가 대각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계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이 총부가 어디가 중심이 되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생각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그 유래를 좀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각전은 당대의 대각전이 아닙니다. 다섯 칸을 늘렸습니다. 북쪽으로. 얼마 전에 문해대를 등록이 돼가지고 수리를 하기도 해서 제가 2층에 올라가 봤습니다. 교보에는 원기 19인으로 됐는데 이 상령에 쓴 이것을 그 할 때 제가 봤는데 이 근거를 잡을 수 없는데 고대인이라는 교무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상량에. 여러분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상량에 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창 20년 음 2월 10일 입주 상량이라고 써졌습니다. 글씨가. 이 근거가 이제 확실합니다. 왜 대흥란 당대의 건물이 아니냐 하면은 원광대학 허가를 할 때 강당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때 강당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강당을 대각전을 제시로는지 좁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5관을 늘렸어요. 지금 법신문을 봉한 자리는 그가 복성막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건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진리의 사진을 찍은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진리의 사진을 이론상을 찍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진을 신앙의 대상 수양의 표본으로 모시는 것이 이론상인데 여기 대각전 집을 짓고 최초로 이론상 법신부를 모셨어요. 이건 세계도 없는 일입니다. 마음의 고향의 근거를 둔 거기다 대요. 대각전을 참 좋아하고 자주 댕깁니다. 제가 퇴임한 지가 28년이 됐는데 하루 세 번은 꼭 대학생을 참배합니다. 대학에 가면 그렇게 좋아요. 자비스러운 어머니 품속 같은 데가 대학전입니다. 대학전에 가면 제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이론상의 세계 건설. 낙원 평화세상, 남북통일, 이것은 제가 28년간 대학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좋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루도 안 가면 섭섭합니다. 그렇게 대학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진, 세계적으로 최초로 모신 이 세계 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학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대종사님 열반은 발인직을 거기서 했습니다. 종계도 거기서 지냈습니다. 정난종사님 취임식도 거기서 했습니다. 그 방이 서쪽 방, 동쪽 방이 있는데 동쪽 방에서 대정사님 영상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28년 전입니다. 불양면이라는 면이 있는데 양사님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그 이름을 잊어버리는 화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27년도에 대형 사람과 있을 때 제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른 장소가 어디냐면은 대학정 동쪽방이에요. 왜야? 잘 알아요. 제가 간사로 지내는 4년 동안 불을 떼고 다녔어요. 그게 군에 불을 떼고 다니는데가 16개인데 17개가 될 때가 있고 16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조실의 큰 방이 그전에는 대형 당시 응접실로 지내 써 있어요. 손님이 오거든 불을 뗀 게 16개가 돼야. 그러나 뭐 16개고. 16개 정식으로 제가 불을 떼고 다니는데 대학생도 방이 두 개입니다. 그 불 떼는 관계로 그걸 가면은 그름 기르는 양반이 그름을 안 기르고 밤낮 왔다 갔다 하며요. 그래서 한 번은 불을 때려 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데 그 방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큰 뭐 그거 스케치라고 그러죠. 크게 영상을 해놓고 오래 앉아서 길을 만드니까 조금 가다 돌아다니다 하다가 좀 하고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그지는 걸 제가 그 방을 봤거든요. 그 방에서 영상을 기린다고 하면 정상범단 6.24변 때 그 방에서 피난을 했어요. 그런 장소가 대각전입니다. 그런데 대각전 방을 늘릴 때는
공기통을 내야 하는데 공기통을 안 내고 그냥 늘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쪽가 전부 마루가 썩어버렸어. 그러니까 좌단 전공 없을 때 그 마루를 고치기로 하는데 그 마루바닥을 고치기 위해서 석 달을 나무를 그 그늘 다 말려갖고 한 것이 지금 피아노 쪽에 늘린 가문은 지금 그림 딱 있어요. 그때부터 공기통을 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썩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그때 공기통 내 막 투드라고 한 것이 예쁘기도 안 하고 그냥 허망히 생겼어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대중하나님께서 이론상을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도록 법신물 이론상을 사진으로 모시더니 그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럼 그런 자리가 대각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가면 품속까지 어머니 품속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거기를 탱기고 있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어쩝니까? 이 정도 되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만한 장소가 되겠죠? 총문회에 건물이 많지만은 대학생 같이 위대한 건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뜻을 알고 대학생 들어다녔습니까? 그러지 모든 것이 태반이죠. 이제 지금 아리시고 대학생의 포근이 한번 안겨보세요. 그래서 성물 제정하는 큰 어른들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산업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산업부가 대응 당시에 5부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산업부입니다. 그거 어디냐면 지금 음악대학 그 근방에 산업부예요. 거기다 복숭나무도 심고 과도도 오고 저 양기장도 오고 양돈도 한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거기는 법문이 다 올라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장소는 모르실 것입니다. 거기 있을 때 이것이 원기 27년도입니다. 이건 기록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려 합니다. 농사를 지려면 소가 있어야 농사 짓죠. 큰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예전에는 부잣집이라고 그랬어요. 소가 아니면 논을 못 가니까 소가 가장 소중한 재산이요. 근데 큰 황소가 있었고, 근데 암소는 새끼나는 일을 못하니까 황소만 길렀어. 근데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는데 여름 지났는데 황소가 죽었어요. 그것이 아니면 산업운동을 하고 밥도 못 하는 그런 처지인데 그 소가 죽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걸음도 지나라고 하려고 구름알 그렇게도 호말을 그때 하나 있었는데 호말도 가을도 죽어버렸어요. 두 마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의가 있지만 다 줄여버리고 빚이 몽땅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산업부를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기 28년도 2월 달에 산업부를 합치고 됐어요. 총부로. 합치는데 그때 밥 먹기가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식구 하나가 보통이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그 수소책으로서 이건춘 선생하고 정광훈 선생 두 분이, 정광훈 선생은 내부 일을 책임지고 천사님은 외부 일을 책임지고 두 분이 책임지고 수소부를 하고 책임자가 됐어요. 그게 비상내각이죠. 근데 그때 임원들은
한 7~8명 됐는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때 이모는 이제 간호로 지내다가 이모로 들어가서 있는데 지금 신조실 그 방에 10칸짜리 접집이 있었어요. 북쪽은 창고고 남쪽은 도서실이었습니다. 그 도서실에 남쪽에서 들어가는 서쪽에 가서 냄비방이라고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어찌서 냄비방이냐? 대중이 상일 때 환자가 많습니다. 불을 때면 빨리 따서야 환자가 그거 주니까 방을 얇게 해가지고 불만 떼면 따뜻게 돼서 그것은 냄비방이에요. 그 방에서 치료다가 하는 저 장적조 할머니 조카 두 사람이 와서 사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 죽었어요. 그 저 도서실 방에 살다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당시 두 책임자가 한 10명인가 9명인가 숫자는 지금 긴가 민가 합니다만은 그 숫자를 도서실 조그마한 방에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대종사님께서 산업부가 빚이 돼가지고 총부리가 합쳐가지고 밤이니까 어려우니 집이 돌아가서 1년 동안 있다가 오라고 한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쩌려요? 하고 무게는 묻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안 간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간다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리기도 하지만 갈 데가 없습니다.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뭔 생각이 나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의리사회의 정의사회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 나로서 어린 때지만 다른 사람 다 간다는데 왜 나는 안 가냐. 그런데 갈 생각이 난 것이 어디서 났냐면 금산에 가서 우리 고모가 두 분이 살아요. 가만히 생각해본 게 고모 집이 찾아가면은 아 1년쯤이야 고모가 둘이나 되는 게 살게 했겠지 하고 저도 간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뒤에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대웅사님이 걱정을 하시대요. 야야 그렇게 가가지고 안 돌아오면 어쩔 것이냐.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다 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5시인가 너인가 나갔는데 저 하나만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갈 데가 없는 그런 처지인데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인연이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법명은 으뜸을자 나를자입니다. 이 만덕사 인연이 돼가지고 저도 이 인연이 돼서 오게 됐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저 소남 훈련원이 저 그지 누굽니까 저 총부 감원진행은 정세월 어른은 과수원이요 그 자리가. 근데 그 뒤에는 영훈 사모님이 인수해가지고 그 과수원을 격려하고 있는 때인데 그 중경 씨 정토가 그거 와서 일을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중경 씨하고 저 조대진 씨가 누구냐면 의산생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고 연배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중경제 정토가 경영하는 소남 훈련에 오셨는데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제가
어디로 갈 것을 결정 못하고 있는 때인데 그때 마치 중경시 종생이 창기동 사는데 그 형수집에 가 있다는 게 거기 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고 그냥 뭐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집에 깔담사를 가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때 4월 초쯤 되는데 그때 영공을 갈 때는 장성까지 기차를 타고 장성에서 버스로 이제 영공을 가는 때입니다. 그때 10전이 들어서 10전. 1전, 2전 뜰 때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가는데 대만 넘어가는 그 큰 재가 있는데 그 재를 넘어가려면은 버스가 그때는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수지로 이게 가는 때라 높은 데는 못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려서 버스를 밀고 올라가가지고 그 올라가서 큰 뒤에서부터 타고 영광을 가니까 그날이 영광 장날인데 해가 넘어가는 뉴 너무 넘어간 때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이만 끝난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크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장 경례 성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38장 구수산 구비구비입니다. 38장 구수산 구비구비를 부르겠습니다.
창생과 세상을 위해 올린 법인 기도의 정신을 체받아서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으로 모두가 낙원 생활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법인절 경축식을 마치겠습니다.